문제는 기념품 상점에서 일어나고 말았다. 민기가 연 앞에서 꼼짝을 안 한다. 엄마가 연을 날릴 줄은 몰라. 저거 어디서 날릴 거야? 바람 있으면 날리지. 바다 밑에? 바다. 바람이 있으면. 민기야, 진짜 나 연 날릴 줄 몰라.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다. 연 사고 싶어? 근데 엄마가 못 살 수 있어. 근데 내가 할 줄은 몰라서. 남자애들이 원하는 것 중엔 엄마가 들어주기 힘든 일들도 많다. 이렇게 활동적인 걸 원할 때 저는 특히나 또 밖에서 막 많이 이렇게 하는 걸 안 해봐서 돌아다니는 건 해봤지만 이렇게 연 날리기나 막 이런 건 안 해봐서 제가 못하는 부분을 해달라고 할 때 솔직히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. 순간 마음이 짠해진다. 민재는 쉽게 연을 포기할 분위기가 아니다.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가 보다. 어떡해. 우리 민기 속상해서 어떡해. 엄마 나빠. 부하가 오를 대로 오른 민기. 갑자기 달려들어 엄마에게 화풀이를 한다. 아유. 안쓰러워 안아주려는데 옷을 벗기는 민기. 야, 부끄럽게 왜 그래. 아빠 부끄러워라고. 아, 그럼 너무 부끄럽잖아. 조금 전까지 때를 쓰고 난리더니 어느새 풀린 모양이다. 그래도 승현 씨는 내내 미안하기만 하다. 우와, 민재 먼저 가니. 언제 그랬냐는 듯 재미있게 놀이에 집중한 아이들. 두 아들 챙기는 게 힘들 때도 많지만 승현 씨를 웃게 만드는 것도 이 녀석들이다. 아이고. 아싸. 이날 오후. 나들이 갔다 오는 길에 병원에 잠시 들렀다. 어디 간 줄 아는데? 네. 이때 울리는 전화 한 통. 여보세요? 할머니가 아, 아저씨.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. 네, 조금 이따 뵐게요. 예. 네. 정혁은 씨가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중국 병원에 있을 때 통역해 주려고 자기를 도와주신 아저씨가 한 분 계셔. 그냥 정씨 아저씨라고 그렇게 말고 있는데. 정 사장님? 정씨 아저씨 지금 송내역에 5분 뒤에 도착한다고. 그럼 그 아저씨 만나야 돼.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다. 아, 진작 오는 줄 알았으면 뭐 선물한 게 준비할 걸 그랬냐? 저도 어제 통화하면서 잠시 지금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틈을 못 내신다 했는데 우리 아들 이열이 안 내리고 있는데 그분이 교수한테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차갑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갖고 우리 물 300ml짜리 꽁꽁 얼은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수분에 싸가지고 그분이 잘 알더만은 요 정맥이 중요하다면서 여기 탁 하고 그 얼음 갖고 이리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열이 사금 내리가고 그분이 그 참 도움 많이 주셨어요. 효근 씨는 2년 전 중국 내몽골 자치구로 출장을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다. 그 중국 우리 아들 쓰러졌을 때 그 병원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눈물 날라 그래.